안녕하세요. 5월 첫 카메라 소식을 소니 카메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영상에 소니 APS-C 카메라 출시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알파 6600의 후속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 계속 GB1의 그 다음 버전으로 카메라가 나올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A6700이라고 하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말에 출시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더 자세한 그런 사진까지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GB1이 출시가 될 때요, 브이로그 카메라면서 오디오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1인 크리에이터에게 좋은 카메라라고 소개가 되었지만은 아쉬웠던 면은 그 배터리나 그다음 메모리 카드, 화각 딱 이 세 가지였거든요. 화각이 조금 더 와이드 했었으면 했던 점,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가 배터리랑 같이 있어서 메모리 카드를 바꿔야 될 때 삼각대에 올려 있기 때문에 계속 풀어야 됐거든요. 그때 좀 불편했던 점. 그러면 또 하나는 배터리 라이프가 짧아서 저는 집에서 찍을 때는 항상 USB를 연결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점을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하고 더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니 루머에 의하면요, 소니 A6700 모델은 32메가픽셀 센서의 4K 카메라로 GB1의 그 브이로그 카메라의 그 살짝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될 듯 하고요. 먼저 A6600은 25메가픽셀, 그 다음에 GB1은 20메가, A7C 같은 경우는 25메가픽셀보다 큰 32메가픽셀로 화소면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죠. 4K 60프레임은 10비트 영상 촬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린 같은 경우는 틸트형이 아니라 또 회전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요즘에 나오는 브이로그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회전용 스크린이 뭐 필수 사항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라이프를 GB1보단 조금 길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크게 하고 또 그만큼 큰 만큼 또 바디가 살짝 커지면서, 그러나 A7C보다는 작은 바디가 되지 않을까 한데요. A7C를 일반 영상용으로는 완전 좋지만요, 셀피 모드로 그다음에 렌즈와 마이크까지 달고 장시간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거워지거든요. 만약에 GB1의 단점을 보완하고 A7C보다 작아진다고 하면은 GB1을 넘는 브이로그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진짜 이름이 A6700이라면은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GB1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면은 렌즈 교환식이 아니지만 화각이 조금 더 늘어나 그런 바디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혹시 지금 소니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풀프레임으로는 부담이 되어서 APS-C 센서 카메라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소니 A6700 카메라에 또 다른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하시는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캐논 R3 업데이트 소식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처음에 루머가 나왔을 때는 캐논 R3가 1DX 마크 3를 대신하는 R바디가 아닐까라는 이야기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논에 의하면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R3는 일반 스포츠, 뭐 포토 저널리즘, 야생동물용으로 빠른 액션 캡처를 요구하는 상황에 적합한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무리 1DX 마크 3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용도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생각하고 대신 출시할 거야라가 아니라 EOS R 라인에도 이런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아니라는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카메라 자체는 1DX 마크 3보다는 조금 작다고 하네요. 물론 캐논 EOS R3는 백사이드 일루미네이트 센서, 이면 조사 센서의 카메라로, BSI 센서의 장점은요, 픽셀 사이즈가 작아도 저조도 모드나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은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센서의 레이아웃을 바꿔서 센서에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서 작은 센서에도 그 장점을 많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에도 뭐 소니 같은 경우는 많이 탑재해서 이를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니콘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4월 달에 Z 렌즈라인 발표가 있어야 했는데요. 그 상황 또한 지연이 되어서 조금 늦어지는 듯 합니다. 캐논과 소니에 비해서 니콘은 지금 많이 세일을 하면서 재고를 뭐 되도록 많이 처리를 하자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재고는 조금이나마 뭐 없앨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많은 유저들이 니콘을 떠나고 있기에
중고 마켓에서 니콘 카메라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긴 합니다. 네, 이번 주 카메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카메라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 또 바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